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랑하는 시청자, 수강자, 주민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주민스고요. 네,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10월 27일이죠. 네, 2020년 10월 22일날 응시했던 한국사 전국 연합 학력 평가 문제지를 한번 가져와서 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특히 고3 분들이 아니면 가끔 고위 분들이 예비상 이걸 보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런 분들 시간 많이 아까울 수 있으니까 진짜 필요한 것만 준비해서 빨리 해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시청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10월 네, 연합평가 한국사 영역입니다. 10월입니다. 2020년. 네. 이렇게 됩니다. 학평이죠? 네, 한번 풀어볼게요, 바로. 1번. 이제는 뭐, 이런 거알건 알아야 되죠. 주먹돕기가 나왔고요. 뗀소기가 나왔고요. 당연히 구석기인 거 아실 겁니다. 아, 그렇죠. 그럼 바로 몇 번인가 할수 있을까요? 네, 바로 뭐, 몇 번인가 할수 있을까요? 3번이죠. 네. 뭐, 다른 거 풀기 할 필요 있겠습니까? 철제목이 됐고, 연고는 참고로, 부여죠. 그리고 중국부터 부여, 이건 시대가 다르잖아. 도병마사는 고려 때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 뭐 다른 시대니까요. 바로 넘어갈게요. 2번. 네,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것도 키워드를 잡으면 된다고 말씀을 옛날에 아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면 살조대첩 끝. 그렇죠. 그러면은 이 국가는 고구려죠. 그럼 정답은? 바로 나오죠. 5번입니다. 안시성 전투입니다. 네, 그렇게 됐죠. 뭐 이거는 알아야 사실 풀수 있는 건데 뭐 당연히 뭐두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1번 뭐 전국 8도 조선 8도 아실 거고요. 웅진 사비천도 백제. 백제가 수도가 한성 그리고 웅진 사비였으니까요. 그리고 국자감 이건 고려죠. 네, 고려의 교육기관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골품쟁 이건 신라죠. 이건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계속 패스할게요. 다음 3번. 네, 우리나라에서 볼수 있는 것. 장보고 흥동원 신라 밖에 있습니까? 네. 신라 문제였죠. 그러면은 하나씩 더 보겠습니다. 1번은 조선, 2번은 일제강점기죠. 네, 특히 1920년대 활동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별무반 이거는 고려의 고려 문벌 귀족 시대. 그렇겠죠. 이때 그 여진 정벌에 나서려고 했지만은 네, 했지만은 그렇게 막 끝을 크게 뜻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이죠. 네, 그렇게 되고요. 4번은 신라 진골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긴 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5번 유경공군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5번은 우리나라 최초 근대 공립교육기관이죠. 그 사립은요, 동문학입니다. 따로 있죠, CF. 사립 교육 최초는 동문학입니다. 아, 원산학사입니다. 원산학사. 잘못 말했습니다. 원산학사죠? 이걸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요. 바로 4번 갈게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진울 나왔죠? 송강사 나왔죠? 그렇지, 수성사 나왔죠? 고려입니다. 바로 알아야 되죠? 시기로 치면은 네, 무신 정권입니다. 네, 그때 시기고요. 네, 무신 집권이죠? 이렇게 풀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바로 뭐 4번이 갈수 있을 거예요. 네, 어렵지 않죠? 동의보감은 네, 허준이 했고요. 임진왜란 주변 시기 네, 그때고요. 네, 실내에 혼자 있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네, 무령왕건 축조 이거는 백제죠. 백제의 네, 웅진 시대입니다. 네, 3번. 한글 소설은 조선의 네, 후기 내용이고요. 4번. 네, 됐고 5번. 5번은 신라겠죠, 뭐. 이렇게 되고요. 5번 가겠습니다. 네, 좀 많은 풀이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5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뭐 어디겠습니까? 뭐 여기 유명한 인물 나오고 그리고
우정천국 연회 딱 그거지 않습니까? 갑신정변. 네, 우정천국 축하, 국, 개국 축하 연회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죠. 답은 몇 번일까요? 바로 2번입니다. 네, 급진대파죠? 네, 사실. 네, 하나씩 정리하려고 하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진짜 중요한 거, 꼭 비중이 있을 것 같은 것만 좀 적겠습니다. 좀 익숙하지 않은 것부터. 3번 볼게요.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세도 가문. 세도 가문의, 세무 가문, 삼정의 문란과 관련된 부분이죠. 19세기 초중반의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4번을 은근히 모르신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의 반발.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이 65년에 일단 모든 게 완료가 되거든요. 하지만 64년부터 이미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수교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위는 이미 1964년부터 있어왔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5번은 뭐 유명하니까 패스할게요. 6번. 자, 계속 가겠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고려의 국왕, 4대 국왕, 4대가 뭔지 몰라도 됩니다. 이것만 알면 되죠? 바로 광종이 갈수 있을 겁니다. 광종이 있죠? 광종의 답, 2번 답이죠?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은 뭐, 무령왕일 거고요. 다들 아실 거고요. 2번은 됐고. 뭐, 이거는 아니까 됐고. 성균관을 설립했다. 참고로 이거는요. 고려 말기랑 조선 거의 모든 역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고려, 조선도 그 근대로 가면요.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조선의 거의 전역사, 전근대, 특히 전근대, 거의 전역사는 성균관에서 교육을 하니까 그렇게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호포제 같은 경우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네, 드디어 흥선대원군과 관련된 내용 나오죠. 양반도 세금을 걷자. 이런 거죠. 정확히 말하면은 군포를 걷는 거예요. 옷 만드는 데 필요한 군포 있죠? 네, 그런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7번 가겠습니다. 요거는 역분전 나오고요. 전시법이면 전시과겠죠. 그러면은 이 국가는 고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역분전은요. 태조 때예요. 태조 왕건 때 하고요. 전시과는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시대별로 좀 달라요. 하지만 여기서는 뭐 시정, 계정, 경정이 있는데요. 이거 세개다막 정확히 알아 풀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시과 자체가 고려과라는 거 정도 말고 있어도 풀수 있는 문제니까요. 그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1번. 지계는 대한제국이 하죠. 네, 꼭좀 알아주시고요. 네, 근대적인 네, 땅 문서입니다. 자, 여기다 적을게요. 1번 이런 거고요. 다음, 2번. 결작 같은 경우는 언제입니까? 조선 후기 때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조선 후기 때 세금제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분명히 한 땅인데, 여러 번뭐 땅을, 세금을 거두게 하고 뭐, 그렇게 관련된 거라 관련이죠. 3번은 단골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주의하십시오. 이런 표현 너무 잘 나와요. 은병활구 무조건 고려입니다. 물론 중기계예요. 문벌기죽시기 쯤 때부터예요. 뭐 숙종이라든지 뭐 그럴 때 발급되거든요. 조선 숙종 말고 고려 숙종이거든요. 문벌기적이 시작될 만한 그때 시작이 됩니다. 4번 농지개혁법 이거는 뭐 제가 아는 게 맞다면 1948년 이후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 했던 개혁 중에 하나가 농지개혁이고 하나는 또 반민특위였죠. 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것도 참고만 하십시오. 반민특위. 네, 반민족특별조사위원회죠. 그 다음 5번. 이건 1920년대의 일제 정책이죠. 경제 정책. 물론 수탈의 목적이 강하죠. 네, 그렇게 볼수 있고요. 8번 갈게요. 난해 활동. 덕수궁 뒤였고 선조가 의주로 피난 갔습니다. 조선의 얘기겠죠?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은요, 잘 아시겠지만 이 내용 자체가 단골이에요. 임진왜란은 안 나올 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잘뭘 보물을 사냐를 보는 건데 뭐 답은 당연히 4번이겠죠. 7번 답 뭐였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번이 답이죠.
이거 답을 안 말하고 갔네요. 예, 이거니까 뭐 고려는 고려니까요. 참 알아주시고요. 예, 다른 건 풀이 안 하겠습니다. 뭐안 하고 참고로 5번만 볼게요. 5번 같은 경우는 무신 집권 초기에 난들 중 하나죠. 네, 이거는 망위망소인데 보통 세금 수탈에 관한 거였습니다. 아, 망위망소인은 좀 다른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차별, 뭐라고 할까요? 신분차별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승격시켜달라. 자기의 그군 승격시켜달라. 뭐 그런 것들에 관한 얘기였죠. 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9번 갈게요. 네, 보통 답이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다. 이게 답인 게 많아요. 이거 자체만 외우고 있어도 돼, 그냥. 보통 세종대왕 문제가요. 요즘 트렌드가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다가 답이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세종대왕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봤는데 대부분 이게 답이야. 이거 지금 밑에 적어놓은 게. 그래서 혹시 뭐 모르면요. 그냥 문제 풀다가 문제,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단 말이 그냥 그거 찍으면 될 정도로 무슨 문제인지 보지 말고 그냥 그거 찍어도 될 만큼 정말 자주 답인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실력이 있으니까 분명히 공부를 하시겠죠? 좌우지간의 답은 2번이에요. 풀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참고로 최정사 한번 볼까요? 이거는, 네, 이건 달력이에요. 달력인데 이건 엿보세요. 이슬람의 회회력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가장 과학이 많이 발달된 곳이 이슬람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영향을 우리가 좀꽤 받은 걸로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갈게요. 10번. 아, 10번을 보시면은 뭐 내용 돼 있죠. 공인, 박나패단, 경기도 실시, 광해군 딱 나와야 될게 대동법입니다. 네, 이건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고요. 대동법은요, 뭐였냐? 조선 전기 때 공납회담 때문에. 공납은 특산물을 거두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백성들이 특산물을 못 내는 거야.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생산도 잘안 되고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그래서 중개업자가 나오죠. 그게 바로 예, 여기서 나오는 공인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납업자들이죠. 박납업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농민들한테. 니들 특산물을 내가 대신 낼 테니까 니들은 나한테 엄청나게 많은 걸 내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것을 아예 그냥 문란시켜 버립니다. 특산물 대신 내는 대신에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죠. 그런 현상들이 박납이라 부릅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특산물 자체 제도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대동법이고요. 주로 가면 농민들은 쌀, 무명, 배, 동전으로 납부. 대부분은 쌀이죠. 이렇게 거두게 하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되면요, 문제가 특산물 대신에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왕한테 가게 되는 거는 특산물이 없지. 쌀이나 무명이나 배, 동전밖에 안 가잖아. 그럼 특산물을 어떻게 할 건데? 그때 이 특산물을 대신 줄 사람이 바로 공인인 거예요. 공인들. 공인들은 그러면은 왕 국가에서 쌀 등을 받고 특산물을 국가에 주는 거예요. 나름 셔틀이죠. 하지만 이득이 많은 셔틀이에요. 그 중간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거를 돌리고 많이 요구하겠습니까? 네, 그런 걸 답을 할수 있죠. 5번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것들은 잘 많이 언급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바로 11번 넘어갈게요. 혹시 이거 까먹으신 분들 꼭좀 잊지 마시고요. 참고로 이 조선 후기 때 대동법과 똑같이 비슷한 시기 때 달라진 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세는 네, 지금 이거는 공납이죠. 조세로서 달라진 거는 영정법. 그리고 그 군역 지는 거 있죠. 역에 관한 거는 네, 균역법입니다. 이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 특히 군역이죠. 이거를 좀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세 가지 3콤비, 대동법, 영정법, 균역법 이거 좀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1번. 아, 이거는 뭐 농업 이뭐 필요 없잖아. 이거 필요 있습니까? 이거 하는 거? 1번이죠 뭐. 이거 풀이하지 않겠습니다. 12번. 네, 이거는 뭐 보겠습니다. 고부농민봉기,
4대 강령, 농민군, 뭐 황토의 백산봉기, 우금치던 두, 심지어 뭐도 나와요? 전봉축까지 나와요. 이건 뭐다 나왔잖아요. 동학 농민 운동 1894년. 제가 연도별로 잘 말을 안 하는데, 솔직히 1894년 같은 경우는 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해에 중요한 사건이 3개나 벌어지거든요. 참고로 내가 강조를 많이 해요. 1894년 때 벌어지는 큰 사건, 셋다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동학 농민 운동은 빼고요. 다른 거 적을게요. 청일 전쟁.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갑오개혁. 이거 꼭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셋다 진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인 영향을 정말 많이 미칩니다. 당백전 같은 경우는, 뭐 흥선대원군일 거고, 교정도 가면 이건 무신집권기죠. 네, 집권기의 최충원 시대 때, 그때 얘기고요. 다른 거는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답은 당연히 5번이겠죠. 직강소가 이건 알아야 맞출 수 있는 거긴 합니다. 신군부는 아예 말도 안 되죠? 13번 가겠습니다. 이거는 좀 시기를 알아야 하는 문제인데요. 사실 인과관계 파악하면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일단은 무슨 사건을 말하는 걸까요? 헤이그 특사파견이죠. 저는 헤이그를 직접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갔다. 아, 지금 저 많은 있네. 제가 헤이그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이 보이세요? 네, 보이실 건데요. 이게 제가 헤이그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어디냐면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우리 헤이그 특사들이 여기를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막혀버리죠. 참고로 이 건물 주변에 공원이 하나 있거든요. 그 공원에서 이제 이 만국평화회의를 못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그 공원에서 이제 기자들한테 호소를 하는 거죠. 일제의 부당함을. 그래서 일제는 불법으로 을사늑약을 맺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참고로 이건 접니다. 예, 이것도 좀 오래됐네요. 작년 겨울에 갔으니까. 거의 뭐, 한 1년, 한 10개월 됐나요? 1년 한 8, 9개월 됐네요. 꽤 오래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이것은 결국 을사늑약으로 인한 사건이죠. 을사늑약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마지막 조치로 고종이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건 과연 몇 번일까요? 이건 당연히 을사늑약 바로 다음이니까 4번이겠죠. 그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 다음 14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양기탁 영국인 베델이고요. 항의 의병 나옵니다. 그렇죠, 뭐 최고상궁 계시. 네, 그렇죠. 그렇게 되고요. 그럼 답은 몇 번일까요? 국제부상 운동을 지원한, 죄송합니다. 대한매일신보에 관한 문제였죠. 네, 알고 있었는데, 이게 자동 반사로 나와버렸어요. 그 말은, 네, 1번 답이란 얘기죠. 네, 그러면은 참고로 2번 볼게요. 2번 같은 경우는 독립신문. 이 독립협회의 독립신문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음 같은 말이에요. 같은 존재는 아닌데 말이 같아요. 일치하지 않은 말은 같으나 시대가 다르고 성격 다릅니다. 3번 뭐 밀립대하 설립운동 홍보 아니죠.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 뭘까요? 한성신문이죠. 이 정도 알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기관지긴 해요. 정부에서 만들어낸 한자로 된 거고요. 네, 4.45 개헌 비판, 이건 뭐 완전 관련 없으니까 됐고요. 그렇죠? 바로 15번 가보겠습니다. 자, 15번은요, 뭐 징용 대상자, 뭐 징용에 관한 얘기죠. 그렇죠? 이거는 최소한 1030년대 이후에 일제시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몇 번일까요? 바로 5번이죠, 뭐. 네, 볼수 있고요. 삼성개헌, 이거는 완전 다른 시기 아닙니까? 삼성개헌은 박정희 시기잖아요, 그렇죠? 예, 박정희 정부는 돼야 되고요. 2번, 이거는 강화도 조약 직전이고, 3번, 이거는 강화도 조약 직후 개화정책기관이죠. 맞죠? 4번, 이거는 갑오개혁됩니다. 참고로 교육 입국 조서는요, 2차 갑오개혁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 갈게요. 네, 가단체로 오른 것은 돼 있는데,
이봉창 김구에게 보낸 것이다. 딱 어떤 단체입니까?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한인의 구단. 헷갈리는 게 이거랑 헷갈리는 게 많이 의열단. 이거 많이 헷갈리거든요. 이거랑 다른 의열단은 김원봉 중심의 단체고요. 아나키즘, 그냥 무정부주의 단체고요. 한인외국단 같은 경우는 김구가 만들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좀 이렇게 무너져가는 걸 회복하기 위한 독립운동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런 단체였죠. 대표적인 인물이 김구는 창시단이가 됐고 창시했으니까 됐고 그다음 이봉창과 윤봉길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들의 얘 내용이 나오면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네, 홍콩 공원 이거 일으킨 윤봉길이죠. 그다음 다른 것도 아니니까 됐고요.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4번. 이거는 신민회죠. 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신간회와 헷갈리지 말 것. 네, 꼭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신민회라는 걸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뭐 내용부터 볼게요. 광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천도교에서 열렸고요. 토산 애용 부인의 내용을 열렸고요. 내 사람이 내 것으로. 자, 뭐겠습니까? 물산 장려운동. 이제 답은 바로 2번이고요. 네, 평양에서 먼저 발생했습니다. 네, 예상과 달리. 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우합작운동이죠, 이거는. 네, 일본 자우, 듣기 않겠습니다. 전령도 조차육을 저지했다. 이거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를 정말 반대했던 그 당시 구한말 때, 그러니까 대한제국 그 직전이나 그 시기 때 활동했던 단체가 있죠. 3번은 독립협회 얘기입니다. 꼭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건 보안회죠? 뭐 이제 이때 어떻게 또 있습니까? 대한자강회, 헌정연구회. 이것도 있을 시기죠. 보안회가 주도했습니다. 네, 이건 참고하십시오. 이게 있다는 게 아니라 참고하는 겁니다. 5번. 아, 이거는 뭐 홍선대원 정책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당백전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뺄게요. 18번 가겠습니다. 바로. 네, 전쟁 발생했다. 6.25 전쟁이지 뭐. 뭐또 있습니까? 네, 10번대 후반인데 이런 전쟁 얘기 나오면 무조건 6.25 전쟁입니다. 네. 그리고 풀어볼게요. 네, 전선가스나 145태 낙동강 전투 딱 봐도 6.25 전쟁이죠? 그러면 답 바로 몇 번이겠습니까? 4번이죠. 네, 이거는 2번 답이라고 했고 7번 같은 경우는 별기군. 이거는 개화 직후 맞는 군대죠. 2번. 이건 1920년대 초반이잖아요. 물론 뭐 1920년이긴 하지만 영화도 있죠.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의 일입니다. 이것은 이제 국회를 구성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예, 5번은 뭐 다들 아실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참고로 친미양요랑 관련된 건 아실 거고요. 19번. 예, 너무 쉽습니다. 19번 갈게요. 이것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15 김주열 씨. 3.15 부정선거 딱4.19 혁명 아닌가요? 이거에 관한 결과니까. 그럼 답은 뭐 바로 1번이네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고요. 일단 의열투쟁 이런 거 나오려면 다른 게 돼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의열단에 관한 인물들이 나와야 되겠죠. 네, 그런 거좀 봐야 되겠습니다. 김원봉 뭐 이런 사람들 나와야 되겠죠. 6월 민주항쟁 이거는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5.18 민주화 운동과 다름! 꼭좀 구하십시오. 이건 1980년이고요. 3번은 정작 6월 민주항쟁은요. 1987입니다. 둘다 다른 영화 같긴 하죠. 이거는 택시 운전사, 이거는 1987 영화인데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요.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입니다. 직전입니다. 최규하 대통령 때고요. 이거는 전두환 대통령 말기 때 있었던 일이죠. 뭐, 호헌조치 반대해서 나온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또 구분하겠습니다. 할게요. 4번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단독 정부 수립 직전 일입니다. 단독 수립 반대를 한 거니까요. 5번. 신탁통치 반대 운동의 영향이라고 돼 있는데, 뭐, 이거는 말할 게 많지만, 뭐, 그래도 시기 자체가 광복 직후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시기를 구분 잘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 20번입니다. 이때 시기가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뭐
다 풀렸고요. 서울 올림픽 이후겠죠. 그리고 유엔 동시 가입했습니다. 이거는 1990년 초반이죠. 1991년이고요. 이때는 노태우 대통령 시기입니다. 네, 그때입니다. 그러면은 1번은 1920년 중반이죠. 네, 2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1980년 딱 그때입니다. 3번, 이게 답이죠. 네, 답 그냥 바로 해놓을게요. 네, 4번 답이고요. 4번, 이거 2000년이잖아요. 네, 이거는 김대중과 김대중 플러스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렇게 되는 거죠. 5번, 이거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해결하려 했던 부분, 아 이제 농지개혁이랑 난민특위 이렇게 두 개가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3번입니다. 아무튼 풀이 끝났고요. 아마 제가 개념 정리한 것만으로도 꽤 많은 것들을 얻어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10월이고 이제 곧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니 한달 남짓 남았죠. 37일인가 남았습니다. 10월 27일 기준으로. 아무튼간 남은 그 시험도 열심히 준비하시고요. 아마 지금 제가 하는 풀이가 또 수능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항상 그 고정으로 나온 게 있어요. 사실 뭐 세종대왕 문제, 6.25 문제, 임진왜란 문제 이거는 진짜 어느 시험에서 안 나온 적이 없는 문제라 구석기 문제도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네 문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뭐 9등급은 못 맞아. 아무튼 다른 것도 열심히 풀어보시고요. 왕 같은 경우도 삼국시대에 그 백제 고구려 신라 해서 뭐 한두 왕 문제 또꼭 나오는 것 같고요. 고려 같은 경우도 특히 광종, 태조, 그리고 성종 이렇게 로테이션 나오고 고려 말기 때 공민왕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 조선 전기 때 왕이 또 로테이션 나온 것 같습니다. 태종, 태조, 성종, 뭐 세조, 세종 있죠? 이런 사람들이 한 문제 로테이션 나오고 조선 후기 같은 경우는 또 정조, 영조 이 두 왕, 숙종까지 숙종도 별로 안 나오고 사실 영조, 정조가 사실 주가 돼가지고 나오는 게또한 문제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한 8~9 문제는 좀더 과장해서 보면 10문제는 일단은 고정이라서 그렇게 따고 들어가시는 거고 다른 것들은 이제 로테이션을 잘 봐야 되겠죠? 하지만 시대를 잘 빡하면 풀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통일 문제도 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과 관련된 예를 들어 20번에 나오는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6.15 남북공동선언 이런 것들도 좀꼭좀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비핵화 공동선언 뭐 그런 것도 요즘에 또꽤 그게 논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꼭좀 공부하시고요. 노태우 대통령 시기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자, 수고하시고요. 나머지 또 남은 이 수능 그리고 뭐 고위 분들 혹시나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잘 준비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주민수였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하십시오. 아디오스.